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즈 일산 백석동에 있는 칼국수집 갈촌칼국수에 방문했습니다. 갈촌칼국수는 일산 호수공원 근처에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평일은 저녁 9시 30분까지 주말은 저녁 9시까지입니다. 입식 테이블 20개 정도, 좌식 테이블 6개 정도 규모의 매장입니다. 메뉴는 칼국수, 메밀, 돈가스까지 있습니다. 칼국수는 하얀 해물 칼국수를 기본으로 하고 빨간 양념장이 풀어진 얼큰 칼국수가 있습니다. 얼큰 칼국수를 주문합니다. 칼국수를 주문한 지 3분 정도 뒤에 보리밥과 겉절이, 열무김치가 나옵니다. 주문하지 않아도 기본으로 나오는 모양입니다. 밥은 반 공기 정도 되는 양입니다. 테이블에 있는 고추장을 보리밥에 올려줍니다. 열무김치를 보리밥에 넣어줍니다. 보리밥을 잘 비벼줍니다. 기본 반찬이 열무비빔밥이라니 기분이 좋아집니다. 잘 비벼진 열무비빔밥은 이런 모습입니다. 밥에 윤기가 흐릅니다. 열무의 아삭한 식감이 좋습니다. 보리밥의 탱글탱글한 식감이 좋습니다. 보리밥은 뜨겁지 않아 먹기 좋습니다. 듬뿍 담아 한입 먹습니다. 싹싹 긁어 마무리해줍니다. 집에서 해먹는 열무 비빔밥 같은 느낌입니다. 열무 비빔밥을 먹고 잠시 기다리니 얼큰 칼국수가 나옵니다. 얼큰 칼국수는 속초의 장칼국수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두 손으로 그릇을 잡아도 모자랍니다. 젓가락으로 면을 들어봅니다. 양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국물에는 바지락, 새우, 황태, 호박, 감자, 파 등 갖은 재료가 들어있습니다. 면을 보리밥 그릇에 덜어 먹습니다. 면은 새로 삶았는지 찰기가 있습니다. 잘 익은 면이 부드럽게 씹힙니다. 국물이 면에 잘 배어 있습니다. 면을 크게 한입 씹었는데 바지락 껍질이 함께 씹힙니다. 바지락이 서로 부딪히면서 껍질이 깨진 모양입니다. 바지락을 따로 삶거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면을 듬뿍 담아 먹습니다. 면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면을 보리밥 그릇에 담아 먹습니다. 면이 두께가 있는 편이라 쫄깃한 맛이 있습니다. 면을 거의 다 먹어갑니다. 면을 다 먹었는데도 국물이 한참 남았습니다. 바지락을 건져봅니다. 바지락은 껍질 기준 21개, 살 기준 19개가 들었습니다. 바지락 껍질이 빈 그릇에 가득 담겼습니다. 숟가락으로 빈 그릇을 살펴봅니다. 잘린 면과 황태, 감자, 호박들이 올라옵니다. 국물 요리에 대한 최고의 칭찬은 역시 드링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릇을 들고 국물을 마셔줍니다. 얼큰한 칼국수 국물이 속을 풀어주는 기분입니다. 국물을 마시는데 감자, 호박들이 함께 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릇에 남은 건더기를 숟가락으로 떠먹습니다. 국물을 먹고 나니 건더기가 푸짐하게 남았습니다. 황태나 감자, 호박이 고소하게 씹힙니다. 마지막 건더기까지 숟가락으로 떠먹습니다. 남은 국물을 마셔줍니다. 얼큰 칼국수, 고기는 빈 그릇으로 대신합니다. 갈촌 칼국수는 백석동 한자리에서 10년 넘게 칼국수를 해온 칼국수 전문점입니다. 칼국수를 주문하면 보리비빔밥이 서비스로 나오는 점이 좋습니다. 시원한 해물육수 기반의 칼국수는 해장에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갖은 건더기도 칼국수의 맛을 풍부하게 해줍니다. 칼국수 면은 찰기가 있어 쫄깃쫄깃합니다. 열무비빔밥에 칼국수까지 두 끼 식사를 한 번에 한 느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